여러분, 우와! 우와! 야!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3D 운전교실 NPC 중에 새로운 차를 또 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차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어! 자, 제가 이 차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인데요. 부가티 차죠. 자, 이 차는 뒤에서 보시면은 팝콘, 뻥튀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차를 세운 상태에서 기어를 N으로 하고 누르면은요. 어디 갔냐? 눌러! 와. 야, 이 전기차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감성이죠. 전기차에선 절대 이런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아. 가볼게요. 달려! 와. 이게 전기차는 이런 걸 못 따라하죠. 스톱! 으아! 저 차예요, 저 차. 저 차 도망간다. 도망가지 마! 야, 비켜! GV80! NPC가 다 잡아놨다. 박았어. 도망가다 잡혔지롱. 차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 아빠 차죠. 패밀리카. 아, 벌써부터 사고를 냈네. 자, 카니발. 여러분,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는 카니발. 여러분, 이제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탑승! 크으, 탑승 되죠. 후진. 자, 부가티 복수한다. 네가 나를 박어? 자, 카니발로 한번 부가티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쭈후! 자, 일단 카니발 부가티 박아서 10억 수리비 내야 되고요. 자, 10억 추가! 넘었다. 속도 100km 정도는 돼야지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도 100km?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자, 한번 100km. 아니, 후진이 더 빠른데? 뭐야, 후진이 100km. 후진이 더 빨라. 무슨 일이지? 이거 배역 잘못한 거 아니에요, 후진? 100km 됐습니다, 100km! 이거 후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NPC가 이렇게 되면은 못 나오죠. 그러면 딱? 그럴 때는 사람 내려버리면 됩니다. 사람 내려가지고, 자, 이 차에 타서 호버해도 되고 뻥뻥해도 되고 이 차에 타서 앞으로 살짝 가주면 되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디 갔냐 카니발. 야, 저 GV80이야 90이야 저것도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탈 수 있지? 탈 수 있나? 탈 수 있어. 오! 내가 언제 작업했었구나. 아, 깜짝이야. 나 안 한 줄 알았어. 저 구형 카니발. 구형 카니발 탈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작업 안 했어. 아, 나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안 돼. 얘 안 돼. 얘 해게. 자, 카니발 타봅시다. 타요. 자, 자, 이것은 그래도 신형 카니발입니다. 자, 승차감. 자, 핸들링 한번 시험해 보시죠. 자, 레이 그냥 박아버리죠. 왜 레이가 왜 두 마리가? 두 차가. 자, 핸들링 괜찮고요.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드래프트. 경찰이 있어서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네. 자, 한번 이쪽에서 다시 한번 드리프트. 드리프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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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 죄송합니다. 와, 무섭다. 경찰. 모든 교차로에 경찰이 다 있습니다. 드리프트 연습할 데가 없네. 자, 이쪽에서 또 드리프트 가능할까요? 드리프트 가능할까요? 드리프트 가능할까요? 안녕. 또 경찰 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경찰 아저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정말 성실히 근무하는 우리 경찰 아저씨. 이 경찰 아저씨를 건드리면 차가, 내 차가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NPC는 아니... NPC는 안 떠오르죠? 어디선가 지금 떠서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다시 한번 더. 응? 높이 갔나? 자, 자, 이 경찰 아저씨의 초능력인데, 이 아저씨
잠깐만. 뭐야? 제가 이 아저씨를 만들 때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경찰 마크 보이시죠? 오른쪽 팔뚝, 왼쪽 팔뚝에. 저거 붙여넣기 하고, 그 모자 정면에 독수리, 저거 우리나라 거거든요? 저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분이 왜 선글라스를 껴놨냐면은, 선글라스를 빼면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워놨습니다. 진짜요? 네. 선글라스 빼니까 눈이, 그 뭐냐, 영혼 없는 NPC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막 앞에만 보고 있는 거. 네. 저분은 선글라스가 안경빨은 뽀로로고 쟤는 선글라스빨입니다. 어허. 오! 잠깐만! 자, 카니발 운전하다가 성공해서 자, 부가티를 샀을 때 벌어지는 일. 자, 카니발. 6천만 원짜리 차를 타다가 20억짜리, 30억인가 20억인가. 차를 훔쳤다. 아니야, 훔친 거 아니야. 잠깐 빌린 거지. 여기 있는 NPC들은 모두 다내 차니까. 아, 이것도 속도가 그리 빠르진 않네. 잠깐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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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키란 말이야. 아! 아하! 누가 박았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뭐야, 되겠다. 달고 야, 야, 가. 야, 야, 야! 아니, 앞으로 그렇게 막으면 나 어쩌라고! 야, 못 나가잖아! 다시 탔어. 와, 큰일 날 뻔했다. 뭐야, 뒤에도! 안 되겠어. 잠깐, 얘탈수 있나? 탈 수, 아, 안 되겠다. 오늘 학원차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학원차! 그렇지! 와, 앞에 꽉 막혔어. 야, 역시 학원차가 최고입니다. 운교 음악학원. 자, 우체부 아저씨, 안녕하세요. 쓰레기차, 안녕하세요. 우후, 경찰차, 경찰 곧 있으면 잡으러 올것 같다. 자, 운교 음악학원. 지금 차 내부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를 틀어놔서 이 사람이 스피드를 즐기고 싶은 느낌이에요. 오호!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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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이게 음악이 참 신기하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야 걸렸어. 자 이럴 땐 가차 없이 버려버리죠. 음악 학원 차. 아 무슨 차 없을까? 다 도망갔어. 야 뭐야? 야 내가 만들었는데 이럴 때 나와줘야지. 잠깐만 저 앞에 뭐가 보이거든요. 아이오닉 괜찮죠? 저기 옆에 온다. 뭐 오죠? 이거 벤츠. 지프. 벤츠 좋았어. 너야 너 바로 너. 아하. 버그. 버그 이거 한번 껐다 켜주면 끝이죠. 이야 이 벤츠가 좋구만. 튼튼하고. 우후. 자 이게 벤츠. 지바겐. 와. 야, NPC 중에서도 여러분 우와! 우와! 야! 지박에 너 너무 센 거 아니니? 근데 뭐였지? 와, 나 깜짝 놀랐네. 아, 그거. 이거 1인칭 하라고 못함? 1인칭 안 되죠? 오토바이 1인칭이 엄청 재밌는데. 네, 역시 지바겐이 NPC 중엔 좋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차 가려서 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NPC 중에 또 좋아하는 차가 여기 어디쯤에 있죠? 이거. 마세라티 슈퍼추카!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잠깐만, 라페라리 탈 수 있지? 라페라리도 제가 탈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마세라티와 라페라리 중에는 라페라리지. 아, 근데 라페라리는 좀 오래됐어요. 저거는 5년, 6년. 아니, 근데 앞에가 좀 비슷한데? 아닌가? 둘 중에 하나는 따라한 겁니다. 그렇지 마세라티지. 마세라티 왜 이렇게 아닌가 빠른가? 여러분 그리고 차 바꿔 타고 싶으시면은 여기 가면 돼요. 여기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차 타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자.
자,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껏 타세요. 근데 참고로 저 차들 길에도 있습니다. 자, 역시 마세라티야.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와, 드리프트 봤습니까? 굉장한 드리프트였죠. 쭈후. 슈퍼점프 가능할까요? 슈퍼점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말까요? 아후!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점프가 다 있습니까? 여기서 점프! 점프 가능할까요? 여기서 점프! 점프 가능할까요? 쭈후! 말하세요, 이거. 문님이? 뭐지? 이거 뭔미? 마세라티 유턴입니다. 마르세 유턴이 아니고. 쭈후! 오, 옆으로! 감사합니다.